가차리가와 트로이 디니의 싸움입니다. 자, 넵전 노장 트로이 디니. 디니. 님들의 숨을 죽이면서 디니. 디니. 디니! 와! 가차리가. 가차리가와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. 네,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꿀팁의 혁혜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꿀닷컴 코리아 편집장 알팀이 나와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를 펼쳤던 토트넘 대 와퍼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. 아, 예, 네, 뭐 일단 토트넘으로서는 뭐 페널티킥 선방까지 하면서 뭐 질 뻔한 경기를 뭐 무승부까지 했고 뭐 아쉬운 장면들도 몇 가지 있었지만 뭐 양 팀 다 아쉬운 경기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. 뭐 토트넘 같은 경우 뭐 원정 경기 나서면서 뭐 해리케인의 지금 부상 때문에 모우라를 원톱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활동량 많은 선수들 그리고 뭐 골 감각 있는 선수들로 중원 그리고 또 삼성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약간 위치 변화 등으로 수비를 약간 혼란스럽게 해줬어야 그렇죠.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어요. 또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패스를 이어가는 선수들로 오늘 구성을 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좀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. 네, 결정력도 그렇고 그 결정력을 발휘할 공간까지 아니면 그 뭐 찬스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부족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선수들 아기자기한 선수들이 짧은 패스를 위주로 좀 수비를 혼란시키려고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제 수비가 무너지지까지는 않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는 오늘 뭐 몇 번의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은 그 득점 찬스를 연결하지는 못했어요.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득점이 없다 보니까 그 번리전 그 원더골이 마지막으로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좀 개인적인 부담 이런 압박감이 있었는지 계속 좀 너무 힘이 들어가는 그렇죠.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그게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허공으로 골대 위를 넘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네요. 또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골로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래도 뭐 이 선수 예. 델리알리 선수가 좋은 활동량을 펼쳐줬지만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. 델리알리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와퍼드를 상대로 8경기를 치르면서 5골을 내면서 정말 이제 와퍼드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안타깝게도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이제 아웃이 되면서 이제 벤치에서 약간 이제 성실까지 내는 그렇죠. 또 좀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서 벤치로 물러났던 그러니까 너무 안 풀렸다 이거죠. 델리알리 선수였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막 선수들끼리의 몸싸움도 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. 뭐 저 상황에서 어쨌든 뭐 윙크스랑 이제 투쿠레였죠. 네. 좀 이제 신경전이 있으면서 베르통어는 말리자가 또 한 대 맞고 아 그렇죠. 예, 그래서 뭐 양 팀 다 뭐 그 레드카드인지 그 경련한 너무 경련한 파울인지에 대한 뭐 VAR까지 갔지만 다행히도 양팀 모두 그냥 경고로서 됐었고요. 네. 네. 또 좀 이색적인 장면에 저희는 또 주심이 VAR을 확인하러 간 줄 알았더니 VAR 보러 가는 줄 알았더니 네. 또 이 부심과 대기심들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장비 자체에 뭔가 고장이 있었는지 잘 안 들렸나 봐요 이게. 네. 그래서 또 대기심이 갖고 대기심이 차고 있던 뭐 그 기계가 좀 교체를 하면서 뭐 그런 뭐 경기 지연이 약간 좀 있었고요. 좀 보기 드문 장면이 또 오늘 연출이 됐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선수들이 정말 그리고 또 팬분들도 많이 기대를 했던 이 선수. 아 제드슨 선수가 드디어 이제 토트넘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으로 이제 게임에 나섰는데. 지난 수요일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오피셜이 났는데 오늘 토요일 12시 반 게임이니까 현지 시각으로 거의 한 3일 만에 게임에 나섰다고 봐도 100시간도 지나지 않았네요. 아 그렇죠. 네. 근데 일단 벤피카 유스 선수로서 뭐 좋은 활약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 18개월 임대로 토트넘에 이제 런던에 오게 됐는데 오늘 뭐 아주 특별한 활약은 없었지만 뭐 출전 시간조차 이렇게 짧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팀에 녹아드는 토트넘이라는 팀에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향후
뭐 경기에 대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뭐 탕강가 선수나 제드슨 선수나 새로운 선수들이 토트넘에 좀 새롭게 빛을 발하면서 또 많이 팬분들이 기대를 하게 해주는 네.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토트넘이 공격이나 수비 뭐 어쨌든 부상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수단 운영에 대한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뭐 합류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줌으로써 뭐 그런 선수층을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위기도 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. 네, 뭐 올 시즌 이제 토트넘이란 팀 자체가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. 그렇죠. 이게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18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와 정말 유이하게 이 두 팀만 원정 경기 무실점 경기가 없던 팀들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실 뭐 이기는 못했어도 0대0으로 비기면서 원정 경기 올 시즌 첫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 경기를 했다는데 좀 의의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기여를 한 가차리가 선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PK를 얻어냈던 와포드였는데 가차리가 선수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. 네, 또 PK 와포드의 또 주전 또 키커였던 디니 선수의 움직임을 뭐 슛 때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가차리가 선수가 막아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와포드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냈고 다행히 가차니가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좀 더 이제 자신감이 오른 그런 뭐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토트넘에도 한 번의 골 찬스가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뭐 볼은 사실은 떠 있잖아요. 볼은 그쵸? 이제 다 뭐 접촉하는 땅과 접촉하는 면의 볼은 넘어가 있는데 근데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인 골 라인에 예,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라인에 완전히 벗어나야 돼. 그렇죠. 뭐, 그래야 되면 결정이 되는 이제 종목인데, 저 공에 한 1mm 되나요, 저게? 그 부분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노골 판정이 나와서, 이게 사실 뭐 이제 거의 인저리 타임 가까이 뭐 지나신 그 때였는데. 92분. 90분 정도에. 네. 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들어갔다면은, 뭐, 사실 지난 뭐 울버햄튼,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. 극장골로서 라스트미닝골로 네, 승리할 수 있었었는데 양 팀에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모두 뭐 양 팀 모두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순위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와포드 최근 이제 뭐 다섯 경기 프리미어리그 다섯 경기에서 4승 1무로 패가 없던 팀이었고 굉장히 그 뭐 저기 감독 교체 이후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. 뭐 지진 않았지만 그 좋았던 흐름 3연승을 달렸던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에선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토트넘에게는 원정 경기 클린시트라는 성과를 얻었고도 와포드는 그래도 이제 중위권 팀에게 패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는 의미로 양 팀에게 오늘 경기에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계속해서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.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뭐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계속 찾아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알려줘요. 네.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.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움 말씀에 대해 네,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 알팀이었고요. 그리고 저는 골TV의 혁희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